실거주 의무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자마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금만 걸고 투기꾼들 입장에서 그걸 매집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아... 진짜 필요한 사람은 비싸도 사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실거주 하려고 분양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게 모두 국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청약제도시잖아요. 근데 왜 국가의 혜택만 받고 이득은 개인들이 다 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죠. 정치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봐도 자, 교수님, 이번에는 좀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조금 네. 무거울 수도 있어도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간을 좀 내셨어요. 한국경제긴급진단이라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교수님의 발언을, 교수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간도서에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부동산 부양 정책 중에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 기간이에요.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집이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용이 아니라 거주용이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좀 비과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해외하고는 좀 다른데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원래 있던 집 말고 다른 집을 이사 가려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나 이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그럼 이사 간 집으로 갈 거라고 보이잖아요. 왜? 오래 살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집이 두 채긴 두 채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두 채잖아요. 그렇죠. 옮겨갈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일시적 이주택자로 인정을 해서 아 원래 이 집에 대해서 집이 두 개씩 있고 많으면 세금을 물리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 세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하는데 뭐 미리 생각하면 한 1년이면 되겠죠? 넉넉히. 한 18고. 근데 이제 이 기간이 3년인 거예요. 그럼 이게 3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지금 집을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분이 아니라 저 투자할 게 생겼어요. 다른 물건이 하나가. 이거 투자에 마켓 투입하는 불었어요. 그럼 얘를 샀어요. 만약에 2020년도에 집을 샀어요. 아, 2021년도에. 만약에. 그럼 21년도에 샀을 때, 그럼 이 집을 팔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근데 21년도에 산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럼 얘가 한 2년, 3년 지났을 때 집을 또 사요. 그럼 이걸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팔면 세금을 또 안 낸대요. 그럼 벌써 계산이 나오죠? 네. 계속 투자가 되죠? 근데 만약에 원래대로, 원래 의도대로, 뭐 학업이나 질병, 특별한 사유로 갑자기 일시적으로 직장에 옮겨야돼가지고 그쪽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 팔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판단하는 전제니까 1년이면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못 팔죠? 이런 투자 투기 심리를 요구하는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으로 줄였다, 2년으로 줄였다, 3년으로 늘렸다 왔다 갔다 해요. 정권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뭐 하나 나왔죠? 이게 그러면 3년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악용하는 투기 세력이 있겠죠. 그렇죠? 말로는 일시적 이주택자인데 계속 팔고 돈 남으면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일시적으로 한 번 이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걸 왜 늘렸을까요? 갑자기 또 이번 정부에서 뭔가 도움이 되니까 어떤 때? 이게 무주택자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유주택자.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들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주택자가 일시적으로 계속 200만이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200만 개가 돌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조사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1년 안에 팔게 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세금을 몇 억 낼 것도 안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그 기득권을 위한 잘못된 정책을 말씀드려요. 정상화에 좀 반하는 정책이네요. 네, 정상적인 모습과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책은 정말 그 1년 양도세 비과세도 특별한 사유예요.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질병. 지금은 이 3년이 이사라는 것도 그냥 포함돼요. 이사. 그러니까 뭐 다 갔죠? 뭐 투자할 거 다 하고. 이사할 거 다 하고 투자할 거 다 하고 뭐 세금 다 안 내고 이런 게 잘못 호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고쳐야 되는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 그 실거주 의무주 폐지 법안이 네네. 이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좀 계속해서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전 정책이 언급이 됐을까요? 건설사와 떠받치기죠.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가 되면 사자마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금만 걸고 투기꾼들 입장에서 그걸 매집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비싸도 사잖아요. 그쵸. 그 돈을 살 사람들은. 그럼 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고 나고 또 딴 돈 나고 계속 이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게 기본적인 투기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원희룡 장관이 투기, 보세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펼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현재 이 활성화 대책이 투기 조짐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다시 규제를 들어가야 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말이 투기판이 이미 된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될 수 있다라는 걸. 실제로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안이라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볼 때 이거는 투기를 조장하는 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고, 국토부가 얘기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이 전세 살고 있는 분이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날짜도 안 맞고, 분양을 받았으면은 내가 현재 돈이 모자르지만 받았어요. 그러면 전세를 놓게 되면 빈 차액이 있잖아요. 네. 그 돈만 일단 내고, 집값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전세를 내보내고 들어갈 정도가 될 때 들어가겠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무주택자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국토부의 논리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실거주 의무 예약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전세를 놓고 자금 유동을 하면 되죠? 그러면 분양권 전매를 팔지는 못하게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러네. 그 원래 목적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그렇죠? 근데 왜 팔게 두냐고요? 말은 돈 모아서 되네요. 들어온다 그러더니 왜 팔게 두냐고요? 이건 팔으라는 투자 투기 행위를 하기 위한 거짓말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야가 그러면 실거주 뭐 그것도 우야우야 선거철이 끼다 보니까 3년간 유예하겠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봐도, 자, 실거주 의무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실거주 의무라는 법안이 왜 생겼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거주 하려고 분양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패턴이 전세 끼고 레버리지하고 투자하고 투기하고 내 집 마련하고 다 이게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혼동스러운데, 그러면 그때 둔천중공 때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아, 이걸 계약금만 내고 둔천중공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와 국토부가 얘기한 대로 실거주 의무도 없고 분양권 전매도 되면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10억짜리인데만 1억 내고 그럼 1억이면 9억이 대출이잖아요. 장금까지 9억 장금 대출 전까지 이자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그냥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거주 안 할 테니까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1억을 냈는데 10억짜리 분양가가 12억이 되면 이 사람이 팔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실제 들어간 돈은 1억하고 이자돈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1억에서 한 1억 5천 들어가겠구나. 근데 12억이 됐어. 근데 12억이 되면 1억 5천도 돌려받고 이자만 날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1억 5천을 벌었다?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50%예요. 아, 매매가 너무 활성해지, 그러니까 투기하기 좋은 거죠. 투기의 매매가 단타가 하기 좋잖아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분양권 전매와
실거주를 동시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잡아줘야죠. 왜? 중도금 대출을 누가 해줘요? 국민의 세금인 여러분들이 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줘요. 보증금을. 선분양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게 모두 국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청약제 도시잖아요. 근데 왜 국가의 혜택만 받고 이득은 개인들이 다 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죠. 공익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활동을 해야지. 개인 재산권 활동을 위하고 투자 수익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그 거기서 깔아주는 판이 아니잖아요. 네.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의 국토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건 국토부 장관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예? 서울의 매매 건수가 4개월 동안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꽤 좀 예전부터 신도시 하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 신도시 하락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은 이제 보시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경기 좀 글씨가 좀 엉키긴 했는데요. 12월, 1월도 지금 하락 추세고요. 이 서울, 경기도, 부산 거래량이 추입니다. 보시면 서울, 부산, 경기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작년 연말에 막 하락해가지고 거래량이 바닥칠 때 그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생아 때문에 버틸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아직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신도시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안 올라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이제 그 신도시 뭐 법이 이제 합의됐다 그럴 때 막 언론이 막 엄청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도가. 네.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있고 블록들로 되어 있고 정부는 슈퍼블록이라는 시스템을 써가지고 다섯 개나 여섯 개 단지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부셔가지고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규를 들어가 보면 그 법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후계획 특별도시의 지원법의 이제 핵심에서 그 방법에는 다음에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세 가지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지가 있는데, 아, 우리는 그냥 재건축 할래?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디는 또 내가 리모델링을 그냥 할래? 그러면, 아니, 법에 있고, 리모델링 법에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지금 리딩을 하는 거예요, 리딩을. 어떻게? 블록으로 묶어서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전체 그림을 다 잡으려면, 5년, 10년 걸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노후계획법의 핵심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얼마나 황당하고 급조된 법인지 알 수 있어요. 왜, 보실까요? 해당되는 단지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택지지구에,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예요. 아, 주택의 수명이 20년밖에 안 됩니까? 아파트가 그것도? 콘크리트 수명은 여러분 요새 나온 최신형은요. 국토과학기술진흥공단에 나온 발표를 보면 200년 가는 콘크리트까지 나왔어요. 예전에 콘크리트는 기본이 100년이고 그래서 그래도 또 다른 부분 때문에 정하니까 50년 쓴다라고 다 본 건데 그걸 왜 20년에 뿌십니까? 건축 폐기물 자재가 지금 대한민국이 90%를 차지하는데 폐기물 중에 이런 앞뒤 안 가리고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알기론 정확하진 않지만 한 국회의원이 분당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 신도시 재건축을 용적률을 올려주면 무조건 좋아하게 됐거든요. 소유자들은 용적률을 올려주자 해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래서 신도시 특별법 나올 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분당만 했습니다. 분당만. 분당 설문조사하니까 당연히 90% 찬성이죠. 좋다고 하죠. 이걸 가지고 대통령 대선과에 넣은 거예요. 근데 돌아다 보니까 삼본 평천 이쪽은 용적률이 현재도 200에서 220%가 많아요. 그러면 보통 재건축 용적률이 250%거든요. 특별한 경우면 300%까지 가고
250%면은 재건축 수익성이 없어요. 다 자기 돈을 줘야 돼요. 여기는 하기 힘든데 이걸 갖다가 싸잡아가지고 분당하고 일산은 조금 수익성이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또 어떻냐. 분당도 200%, 220%인 데가 있고 150%, 140%인 데가 있어요. 분당도. 다 달라요, 단지가. 근데 이걸 같이 무슨 뭐 도깨비 콩고 먹듯이 급하게 던지고 나니까 그게 뭐였어요, 이름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잖아요. 네. 딱 던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상계동 주민들이 야, 우린 0기 신도시야, 인마 이렇게 된 거예요. 0기도 안 했는데 어디 1기가 뭔지 아냐. 2기도 안 하고 있고 우리 0기부터 살펴야지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게 뭐예요? 그래서 노후계획을 바뀐 거예요. 이게 노후계획 도시로. 그러면 1기 신도시에서 갑자기 전국적으로 노후계획 도시로 바뀔 정도로 준비성 없이 됐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본 대로 보면 분당 같은 경우에 준공이 2000년부터 된 것도 많아요. 아파트가. 아파트가요. 2005년에 된 거는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되죠. 네. 그 아파트가 껴있는 동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계획 잡을 거예요? 그렇게요. 2006년, 7년도 있어요. 정자동에 가면 최근에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두서없이 던진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던져놓고 그나마 건질 건 딱 하나 그거예요. 역세권의 선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입지규제 최소국이라고 있어요. 그거밖에 지금 비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선도구역 시범지역을 하나 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업자들하고 투자 이런 개발 논리에 지금 매몰된 거예요. 정치표 때문에 제가 볼 때.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3년, 4년, 5년 동안 왜 앞으로 건물 멀쩡하거든요. 다만 지금 불편한 거는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어서 불편한 거하고 살기는 완벽하게 좋아요. 그리고 수돗물, 녹물 나오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1993년도까지만 지은 것만 녹물이 나와요. 분당에 95년, 96년, 97년 지은 거 많거든요. 마치 분당 아파트들이 전부 다 막 녹물 나오는 것처럼 도배라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1994년부터 대한민국 건축법이 강철 녹물 나오는 관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관이 바뀝니다. 동관과 피관이라고 해가지고 반영구적 녹물 안 나와요. 근데 왜 분당 아파트를 다 이렇게 자꾸 도배 그 지으려고 부시고 개발업자 이런 논리들이 너무 가세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닌지 판단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건 덮어두고 그러면 그래 개발 논리업자 자본주의 되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보니까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로는 뭐 10년 안에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GTX-A도 2023년에 개통한다는 것이 지금 뭐 3, 4년 늦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집 짓는 일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희망고문에 빠뜨리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예요. 아무런 디테일도 없고 1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일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 얼마나 급조되고 조악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 비행장 있잖아요. 성남 비행장. 네. 그럼 북한하고 대처하고 있는데 그럼 성남 비행장 있으면 이 국내동 이때 여기는 또 건물 높이 못 재요. 용적률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또 저쪽 동네는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는 단독주택에 살던 분들은 단독주택으로 살고도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만 올려주면 여기는 혜택이 뭔데요. 형평성도 어긋나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후탁후탁 한다? 이거 저는 아니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예측을 해보니 발표하고 사람들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래 발표돼서 좋다. 언제 지어지는데 하고 물어봤을 때 몇 년 걸리는데 물어봤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2주단지가 슈퍼블럭이라면 5개, 6개 단지를 묶으니까 슈퍼블럭이 한 6개나 10개 돼요. 그 한 단지, 2주 단지 옮기고 철거하고 짓고 하는데 5년, 6년 걸리겠죠? 상식적으로 일반 재건축은 뭐 10년 걸리지만 이거는 바로 된다고 할 때도 네. 5, 6년이면 그 다음 단지는 그러면 10년 뒤에 지어지겠죠? 그 다음 단지는 6개 단지면 5, 6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급포장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스토리를 잘 알 때 신도신 여러분 일기 신도신 너무 살기 좋게 지은 거야. 페리에 글렌지고 이런 거가 여러 가지 에벤에드 하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 전원도시론 전 세계 도시계획 이론에 아주 그 큰 줄기예요. 그런 이론을 그 당시에 LH 전이죠. 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다 모이고 도시계약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품화 형태 보행자 우선으로 만든 최고의 시스템을 갖췄고 다만 이렇게 차가 많아질지 모르고 지하주차장과 그쵸? 구조가 조금 떨어진 것 뿐이지 녹물 나오는 거 그것도 1993년도 이전 준공된 것들 뒤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대선 때 그 펴받으려고 했던 공 그거 따라가지고 지금 다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개 신도시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개발 논리 업자에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전체 분당 시민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럼 20년 내고 계속 부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건 뭐 여야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기득권들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지금이라도 홀딩을 하고 재건축할 단지 리모델링법에 의한 거 하시던 대로 하고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맞춰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죠. 그죠? 국가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네네. 마지막 질문에서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자체 채널에서도 한문도 TV에서도 그리고 또 뭐 이제 교육 하시면서도 용적률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옹달분들도 용적률 건폐율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어디 강좌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적률 건폐율만 아셔도 똑바로 아셔도 부동산의 60% 70% 아는 거더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제 말이 뭔지를 알 거예요. 부동산 어려워하지 마시고 용적률 건폐율만 열심히 보시면 일기 신도시도 용적률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용적률이 뭔데 올려 용적률이에요 답이. 맞아요. 전 세계가 다 용적률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어려워하지 마시지 말고 용적률인데 그게 왜 키워드냐 이거를 정부가 쥐락펴락해요. 근데 해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용적률을 주민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요. 살기 좋은 도시에 알맞는 용적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지금 개발 논리와 자본 막 투자 논리를 바뀌어서 막 올릴만 그래서 보면 원주민들은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 너무 살기 좋은데 왜 높여 쓰셔서 뭐해. 초고층의 문제점도 많아요. 그래서 후세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용적률에 대해서 일개 신도시도 용적률에 대해서 투자 수익성이 결정되거든요. 단지별로도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용적률 꼭 조금 숙지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이제 교수님과 가까이 좀 부동산을 배우고 있는데 강의에서 네. 실제로 용적률을 처음 말씀하실 때 이거 뭐 너무 좀 수학적이기도 하고 이 단순한 원리가 왜 중요할까라고 했는데 아, 네네. 교수님과 제가 한 두 달 가까이 아, 예. 같이 교수님께 좀 부동산을 배우면서 와 결국엔 용적률이구나 이게 그러면 이제 70% 아신 겁니다. 네,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용적률의 용적률 건폐율 딱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67% 아신다고 해서 영상 여기 댓글에 그 무료로 받아받으실 수 있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네네네네. 신청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네. 또 다시 한번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